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5일 우크라이나 전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서쪽에서 키이우를 포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64km 정책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부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과 키이우 북서쪽에서 전투를 치러왔지만 번번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각개격파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15개의 BTG를 동원해서 키이우를 포위하려는 작전을 이반 중입니다. 하지만 제블린 등으로 무장한 보병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호스토멜에서의 전투에서는 러시아군이 역으로 포위를 당해 큰 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은 공세 종말점에 도달했다 해도 무방하고 끊임없이 뒤로 밀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따로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군은 현재 키이우 북서쪽에 있는 라인에 있는 병력의 배에 달하는 병력 증원이 오지 않는 이상 키이우 포위는 힘들 것으로 사려고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체르니우 선도 가관입니다. 본래 러시아군은 체르니우에서 우회를 해서 키이우를 크게 포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민병대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서 체르니우와 그 포위선이 잘렸습니다. 너무나도 보급로가 길어진 것이 문제였고 러시아군이 주요 도로로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요. 물론 이것을 다시 복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복구라는 기간 동안 키이우를 또 포위하기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키이우 동쪽에서 키이우를 포위하려는 병력들이 역으로 포위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병력들이 동서남북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병력이 위협적인 건 맞습니다. 이 병력들은 키이우에서 20km 떨어진 브로바리까지 도달했는데요. 문제는 해당 지역이 방어적으로 좋은 지역이 거의 없어서 보급대가 타격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피해를 안 받고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이것을 일부러 공격을 안 한 경향도 있고요. 왜냐면 시가지가 있는데 굳이 공격을 할 필요도 없고요. 현재 보급로를 차단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출혈을 낼 필요가 없게 되죠. 아무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병력을 시가지 내부로 끌어들일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요, 브로바리에서 시가지 방향으로 올 때 큰 숲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큰 숲이 하나 있는데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이런 자연적 요소가 있으면 방어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병력들은 보급난을 뚫고 몇백 킬로미터를 지나서 온 병력들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하고요. 그래서 이 병력을 유인한 다음에 키이우 시가지 혹은 숲에서 각개격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어떤 포위나 공세도 재개하지 않고 포격 정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해버려서 러시아군을 밀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면적인 반격은 아니지만 2-3천명밖에 안 되는 우크라이나군이 12,000명 경우에 144차량화 소총사단과 제102차량화 기동소총병 사단을 각개격파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증거도 충분해서 전세계 군사전문가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선에 도달하기도 했고 러시아 벨로고로드까지 위협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하르키우 공방전의 승리는 우크라이나 것으로 사실상 돌아가고 있는 것 보입니다. 네,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저도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언론 매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전후 분석 자료를 더 유심히 봐야겠지만 세계사적으로 역대급 승리입니다. 마리우폴은 여전히 포위를 당해 각종 폭격, 미사일 공습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3월 5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휴전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2차 회담 때 결정된 사항이었던 민간인이 탈출할 때 민간인이 탈출하는 시간만큼은 휴전 기간으로 잡자라는 내용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처절하게 깨졌죠. 양측이 합의를 했으나 러시아가 바로 포격과 공습을 이어나가면서 사실상의 휴전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리우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너무 많은 포격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정도죠.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이 마리우폴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일 이내에 마리우폴을 러시아군이 점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을 점령한 이후 미콜라이우로 진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병력을 차출해 강을 따라 스네센스크까지 병력을 진격시켰는데요. 이는 헤르손의 최종 목적지인 오데사를 점령하기 위함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콜라이우가 완전히 요새가 되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군은 이를 우회해서 오데사로 공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늘 그렇듯이 이렇게 우회를 해서 가버리면 우크라이나군에게 보급로가 노출되는 꼴이어서 언젠가는 이 미콜라이우를 점령해야 합니다. 또 만약에 오데사가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이 된다면 오데사와 크림반도로 있는 육로가 필요한데 그 육로의 요충지가 미콜라이우여서 반드시 미콜라이우에서 큰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속속 새로운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데사 근처에서 러시아군이 상륙 작전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도 오데사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데사에서 상륙 작전을 한다면 마치 1차 세계대전의 갈리폴리와 비슷한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데사가 정말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상륙 작전을 하기가 마냥 쉽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준비가 다 끝난 곳을 상대로 하기에는 더더욱으로요. 이번 전쟁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할 점 중 하나는 아무리 봐도 민사 작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쟁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러시아군이 도시를 점령
점령했다고 해도 그 도시의 주민들이 러시아군을 반겨주지 않고 있어서 점령을 해도 점령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도시에서 집회와 시위를 열고 있어서 러시아군의 작전을 방해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주민들 몇몇은 민병대로 변신해서 끊임없이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사작전이 실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군이 이런 민심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지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방공망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러시아군의 공군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제공권을 장악조차 못하고 있으니 그 능력 부분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